안녕하십니까? 장호성입니다. 네, 이항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완전체로 네, 한번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교수님, 저희가 완전체 지난주에 언제 했었죠? 지난주에 기억 못하시죠? 지난주에도 뭐 수요일 정도 네. 한번 왔었는데 오늘 사실 올 예정이 없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본부장님만 나온다 그랬는데 아, 이걸 새벽에 보고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 많이 좋아서 나왔다는 15,000포인트요. 15,000포인트 네. 축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나스닥에서 뭐 주겠습니까, 교수님한테? 아, 그래도 15,000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 14,000, 16,000도 아니고 딱 중앙에 떨어지는 라운드 넘버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나와서 네,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뭐 S&P 500도 올라갔고 네. 전부 다 시장이 올라갔고요. 네. 금값에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금값이 약간 쉬었지만 네. 최근에 1810달러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더욱더 반가운 것은 이제 유가도 좀 올라가는 모습. 아, 유가까지. 그리고 올라갔고요. 금리도 한 1.3% 수준까지 회복을 시도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보면 판박입니다. 판박이요. 왜냐하면 어제랑 똑같은데 어제 에너지도 많이 올랐거든요. 에너지, 금융, 그리고 인더스 산업, 소재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어저께는 사실 기술주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기술주는 약간 좀 쉬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미 소비재에선 베스트바이. 어제 우리가 실적이 나올 날인데 보면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좋을 걸로 얘기했죠. 근데 좋을 것 같아. 너무 예의 없이. 너무 예의 없이 좋았죠. 이건 진짜 이거 약간 좀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그 상해도 한 10% 20% 정도 이익이 더 나왔으면 괜찮은데 50%가 더 나온 거는 너희 에너지들을 욕보자는 거거든요. 욕먹이는 겁니다. 에너지도 한마디로. 근데 50%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 올라갔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마카오 이런 데 안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그때 한번 아니 마카오는 안 가봤지만 네. 교수님 예전에 그 라스베가스를 가보셨다는 그 라스베가스는 네. 10번 갔죠. 아, 10번이요? 네, 그런데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마카오는 안 가봤는데 마카오가 지금 중국 사람 포함해서 좀 여행 제한을 지금 입국을 완화시키는 걸 한 것 같아요. 완화시킨다. 네, 이런 게 좀 진정되면서 그쪽 나라들은 그래서 라스베가스 엔즈라든가 윈리조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카지노 호텔 이런 것들이 마카오에도 주 수익원이거든요. 그쪽이 이제 다 올랐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올라갔지만 사실 증가폭은 오늘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여행을 하니까 여행 관련주 있죠. 부킹홀딩즈 이런 거 올라가고요. 같이 올라가. 요즘은 또 올해 이번 2분기 실적 보면 부킹홀딩즈나 엑스피디아는 생각만큼 이렇게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 작년 수준을 아직 2019년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작년부터는 크게 좋아졌지만 네. 2019년 팬데믹의 그런 수준을 아직 부킹한 거로 보면 부킹홀딩즈나 엑스피디아는 회복 못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유일하게 2019년 팬데믹을 이미 회복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만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렇게까지 좋아질지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당일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쭉 올라간 것이 에어비앤비거든요. 에어비앤비가 10%나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네. 숫자 지나가셔서 제가 한번 네. 숫자 물어볼 건데 네. 교수님. 오늘 S&P 500이 몇 번째, 나스닥이 몇 번째 사상치고 칩니까? 아유, 아차. 기억하실지 몰라서. 아, 제가 나이가 아주 젊잖아요. 51번째 사상치고 가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나스닥은 29번째 사상치고 갑니다. 이걸 다 달력에 적어놓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라니까요. 아니고요. 엑셀로 갖고 있다니까 엑셀로. 그래서 한번 오늘 한번 올해 네. 얼마나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뭐 67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네. 보였습니다. 그다음 그림 보면 10년물 금리가 1.30%가 회복하는 시도 정도 예.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역사적인 날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스닥이요. 1971년. 태어나지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잠시 후에 나왔던 그분도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네. 한참 네. 동안 안 태어나신 걸로 보입니다. 네. 부모님이 만나지도 네.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네. 겁니다. 근데 하여튼 2월 그 당시에 71년 2월 8일 날, 2월 9일 날 나스닥 인덱스가 시작됐어요. 그때 몇으로 시작했냐면 100으로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2월 9일 14,000까지 올라갔는데 예. 거래일 수로 136일이니까 달력으로 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네, 6개월. 6개월 만에 15,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 네. 그래서 다우는 15,000포인트 올라갈 때 117년이 걸렸거든요. 2014년에 돌파했는데요. 나스닥은 불과 50년 만에. 그만큼 나스닥이 강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강했죠.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출범할 때 거의 제가 비슷한 해 비슷한 시기에 네. 출생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관심 있는, 네. 제가 좋아합니다, 나스닥을. 네. 사실 이제 그렇지만 나스닥은 상당히 크게 성장한 반면에 저는 뭐 네. 아직까지 네. 성장 중이니까 네. 관심이 큰데. 키가 요즘 크셨더라고요.
사실 키보다 솔직히 체중이 늘어나신 거 보면 성장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넘어가고요. 나스닥 100, 1500, 15,000이죠. 네. 나스닥 15,000의 어떤 흐름을 볼 건데 네. 봤더니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요. 네. 한번 좀 같이 지금 마지막 것만 네. 보시면 14,000에서 15,000은 퍼센트로면 7.14%거든요. 136일이 걸렸다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앞으로 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한 지금 시장의 상승 그리고 이제 앞에 나스닥 백이니까 큰 거잖아요. 거기다 보면 그만큼 어떤 빅5 이런 것들이 한 2주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의 성장률이 최소한 2분기는 전체 매출 성장이 24% 정도 납니다. S&P업에. 그걸 압도하는 2배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이번에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네. 16,000은 언제 갑니까 교수님? 16,000. 올해 간다 안 간다? 올해요? 올해. 올해. 예. 전 겸손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말을 못하지만 뭐 내년 정도 안에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는 천이 쉽지 않습니까? 좀 이게 뭐 조금만 올라가면 천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올해 안에 간다고 예, 간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언제 갈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크리스나 모셔놓고 모셔보고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갑니까? 16,000은? 아, 3개월 내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 3개월 내로 엄청 센 겁니다. 예, 틀리면 16,000원 내기로. 16,000원이요? 어디에 내는 건가요? 네. 일단 16,000원 내기를 한번 네. 해보고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종목을 볼 건데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네. 이 글자가 저는 관도 이런 글자로 봤어요 처음에. 아, 네. 아, 관도라고 그러지. 핀 두어 두어. 핀 네. 두어 두어라고 하는 네. 예, 기업인데 이걸 읽겠습니까? 핀 두어 두어로? 두어 두어로 쓰는 것도 있고, 두어 두어로 쓰는 것도 있고, 저는 핀 더더가 편하더라고요. 핀 더더가 편해서 네. 가져온 종목입니다. 아, 네. 1.9%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어제 중국계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제 정규장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아십니까? 22% 올랐거든요. 핀 두어 두어가? 어제 22%가 올랐는데 일단은 미국의 SEC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정치와 규제 리스크에 관해서 공시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가 나왔고요.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핀더더는 개장 전에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올랐고요. 알리바바도 6%대로 올랐고 바이두도 8%대, 디디글로벌은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자사의 서비스 개시 계획을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대로 강세를 보였고요. 역시 애프터에서도 이렇게 추가 강세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그 중국도 올랐고 전반이 아시아 시장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까지 흐름이 이어집니까? 네. 저는 네. 중국 쪽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서. 네. 사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기원하는 네.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서요. 네. 다시 계속 올라가기를 한번 다시 한번 기원해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라스베가스 엔지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왜 나온 겁니까? 네, 네. 우선 마카오가 이 주요 방문객의 출처가 될 수 있는 중국의 광둥성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개선되면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라스베이거스 센즈와 그리고 어제 윈 리조트가 일제히 정규장에서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거의 7%대로 각각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프터에서는 이렇게 소폭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카오 간 적 있습니까? 마카오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지만 하여간 보통 이 카지노의 성지가 마카오입니다. 마카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노스트롬인데 이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급 백화점이거든요. 맞아요. 주가 네.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좀 놀랐는데 네. 일단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의류와 신발 구매가 증가하면서 백화점 체인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매출이 36억 6천만 달러, EPS가 0.49달러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호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규장에서 3%대로 오른 채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지금 애프터에서는 8% 정도 내린 채 마감 했는데 일단은 좀 정규장에서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네. 그 소매 업체가 좋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교수님? 노드스트롬은 많은 분들이 안 가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많이 전향 못 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유통주가 뭐 다 많이 회복을 네, 했지만 네. 물론 노드스트롬 바닥에서도 많이 올랐죠. 네, 올랐죠. 올랐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유통주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쇼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쇼핑.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듭니다. 같이 하는 거. 그래서 타겟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배달도 해주지만 예를 들어 주문하고 차에 갖고 오면 차에 스팟에 가면 그 직원들이 와서 트렁크도 자기가 열어갖고 나 넣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화점 전용 브릭앤모터리잖아요. 지금 전용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약간 그런 관심 바뀌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번 아웃피터스도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5%대로 오른 채로 마감을 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 매출 11억 6천만 달러, EPS 1.28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정규장에서 미리 좀 반영이 됐는지 강세를 보이고 나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거의 그대로 지금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뭐 어번 아웃피터스 옷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잘 모를 것 같고요. 혹시 두 분은 이 옷이 있습니까? 쇼핑하러 갔었어요. 갔었습니까? 네, 사지 매장에 않고요? 갔었어요. 네. 아이 쇼핑만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아이 쇼핑만 했습니다. 네, 주가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매하시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여간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왔지만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봤고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위주얼 고주얼 Q&A 시간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쭉 있는데 우리 한번 크리스나가 간략하게 주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블랙록도 다른 은행주와 같이 금리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종목인가요? 테이퍼링 대비용으로 은행주를 추가로 사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 또 제가 말씀드려야죠. 블랙록 우리 최애 종목으로 하시니까 블랙록은 저희 그 졸저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의 173회 기적. 173회 비밀이고요. 금융주죠. 금융주가 맞는데 금리? 예,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좋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대비용으로 블랙락이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블랙락은 투자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즘 ETF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ETF에 거래할 수 있는 거 유동성이 풍부한 것이 아직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 테마성 트렌디한 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죠. 다만 미국은 ETF 마누라 하는 사람도 많고 펀드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401k랑 이런 것들 연금성 계좌도 대부분이 펀드나 ETF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아니면 크리스탈이 여쭤볼게요. 근접하기만 하면 제가 뭐라도 쏩니다. 전 세계 주식 있죠. 전 세계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비상장 말고 상장된 주식, 선진국만 우리가 조금만 빼고 그리고 주로 거래되는 채권 있죠. 개인들의 사인 간의 거래 말고 채권 말고 회사채라든가 국채. 그러니까 국채랑 주식시장 전체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ETF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예전에 봤던 댓글 중에 제가 항상 못 맞춰서 그 얻어먹을 복이 없는 것 같다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잘 맞춰주네요. 먼저 보통 우선권을 드릴게요. 우선권. 잠시만요. ETF가 전체 비중에서 100% 중에 얼마나 차지할 것 같냐. 참고적으로 꽤 오래 생겼어요. 몰라서 그렇죠. 한 1990년대에 생겼고요. 네. 꽤 오래돼요. 30년 됐습니다. 30년? 네. 30%. 맞았다고 그러겠습니다. 맞았다고 맞았다고. 네,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박수 쳐주세요. 맞긴 맞았는데 아쉬운, 제가 이제 분명 쏩니다. 언젠가 쏩니다. 세상 좋아지면요. 진짜 맞았어요? 진짜 맞았어요? 맞았죠. 공을 하나 빼시면 됩니다. 3%.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게는 3에서 5%.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뭐예요? 뭐예요? 포텐이 엄청난다는 거죠. 포텐이. 언젠가 30%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만들 수도 있지만 방향성이 시장 자체가 매년 25에서 25% 커집니다. 네. 거기 1위 회사가 뭔지 혹시라도 아세요? 블랙락이죠. 블랙락은 한국말로 뭐 하는지 아세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블랙락이요? 네. 검은돌. 검은돌이라고 했더니 저희 방송국의 PD가 이렇게 했습니다. 흑석동이라고. 흑석동 주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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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흑석동에 계시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좀 블랙락 사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어쨌거나 블랙락은 금리보다는 자체 흐름대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테이퍼링 대비용으로는 은행주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뱅커 아메리카라든지 JP모건 체이스를 사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블랙락은 이미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주는 약간 처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하신다 그러면 은행주 사셔야 되는데 은행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한 제가 한 100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안 갖고 계시다.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뭐가 됐든 은행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네. 번째 질문. 네. 질문을 세 가지 하셨어요. 세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일정 비율을 달러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예, 예. 네, 현재 총액 25억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자산 운용사에 맡길지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할지 그리고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워서 투자자가 모이는 모임이나 커뮤니티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1번 질문은 일정 부분 달러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지 지는 이건 뭐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합니다. 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정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뭐 필요할 때 주식을 팔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쓸데없는 돈이 있다고 오히려 배당이라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25억은요. 제가 이거는 뭐 만져본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25억이 현금으로 갖고 계신 이한희 교수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부자됐는데요. 네. 저는 2번은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잘 하실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건데 자산운용사에 대한 것들은 아마 본인의 성격으로 이런 거 맡기고 괜찮으신 분 있고 시장을 계속 보시는 분이면 맡기면 스트레스만 받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느낌 보면 네. 그냥 지수 정도로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게 맞다. 너무 이게 트레이딩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벌써 그렇군요. 그래서 좀 보유 중이니까 좀 잘하고 계시겠고요. 3번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3번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모임이나 커뮤니티 같은 것도 네, 절대, 25억 모임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주식은 많은 사람들과 상의할수록 수익률은 확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들 노이즈예요. 노이즈. 예. 네. 그 그건 하지 마시고 진심 카페나 이런 활동은 절대 하면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제 글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그 목적성이 보통 조회수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약간 자극적인 글도 맞아요. 올라오고요. 그런 것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까 본다 그러면 저도 아니라고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번 질문은 제가 아까 농담삼아서 25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저를 이렇게 있으시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거 뭐냐면 자산운용사에 맡겨도 별다른 어떤 특별한 비책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럴 바에는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ETF 특히 뭐 지수 관련 뭐 VUO 같은 이런 거에 투자하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자산운용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을 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속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20억 정도면 그냥 우리가 가장 큰 ETF 투자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오해를 같습니다.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3번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제 평소 소신 말씀드리면 카페나 이런 데 뭐 저도 딱 카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수많은 카페나 이런 데 커뮤니티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사이트 얻으려는 분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 그러면 그분 것만 컨택해서 들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꼭 주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시면 안 될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카페나 이런 뭐 어디에도 A라는 주식 어떻게 보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군요. 진짜 그거는 그냥 망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A라는 주식이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만큼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전부 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사요? 파세요? 사세요? 좋아요. 다 각자의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건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본인이 처음에 왜 그 주식을 샀는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본인이 샀던 이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리즌, 프라이머리라고 보거든요. 가장 그 의견이 본인 생각이 맞았는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억 생각이 틀렸는지만 보고 매매를 결정하셔야죠. 진짜 그건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대답하는지.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네. 진짜요. 진짜. 지금 교수님 말씀에 바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테슬라요? 네.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누가 물어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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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테슬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조금 좋아. 여기서부터 달리지 않습니까? 네. 저를 좋아하는 분들 좀 부정적이네.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좋네. 네. 해서 판단이 엇갈릴 그렇죠. 때 거기서 오는 약간 갈등 이런 것도 위험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진짜 제가 네. 생각해도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 맞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주답 책을 보고서 포트폴리오 구성 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재미없다는 유틸리티 섹터에서 책에서 본 NEE를 포함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네, 배경이 뭘까요? 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NE를 제가 선택해서 넣었거든요. 그렇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많은 분들은 이제 NE를 넥스트라 에너지가 무슨 환경에 관련된 좋은 주식이다. 환경 관련해서 네.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인프라 투자. 최근도 그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넥스트라 에너지 썼을 때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틸리티 섹터로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유틸리티 섹터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퀄리티가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회사라서 퀄리티가. 좋은 회사. 이게 무슨 딴 게 아니라 좋은 회사. 퀄리티. 퀄리티라는 건 ROE도 높고요.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도 높고 거기에 대한 뭐 어떻게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있는 거죠. 테마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테마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거 갖고 하시면 실망하실 것 같고요. 진짜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관심이 없는데 NE 같은 경우 상당히 강점이 하나 요소가 있는데요. 사실 거의 배당에 보면 1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바로 10년에서 배당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처럼 퀄리티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업 아닌가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질적으로 얘기하면 업종이나 이런 거 불문하고 좋은 기업을 발췌한 거기 때문에 제가 왜 굳이 섹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섹터 내에서 아마 네. 비중이 제일 클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맞죠. 제일 크고요.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 자체는 섹터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이쪽 섹터는. 근데 어쨌거나 종목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넥스트라 에너지는 질이 좋은 주식이었다는 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상장 폐지 때 미리 공지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예, 뉴스에 나옵니다. 네. 아니, 맞아요. 아니, 그만큼 이제 네. 다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빨리 떠날 분은 떠나신 거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지합니다. 근데 여기다 딱 하나 더 앞서갖고 어떠어떠 종목이 걱정된다 하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네. 그게 없으니까 상장 폐지 때 미리 공지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사가 나오면서 네. 뭐 주가 떨어질 그렇죠. 것이고 한데 우려가 되는데 글쎄 어떤 종목을 보시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리 공지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온 김에 이거 아마 질문하신 분이 특정 기업도 있겠지만 ETF 때문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ETF는 상장 폐지가 자주 됩니다. 많이 돼요. 그래갖고 그렇군요. 작년 기준을 네. 보면 작년이요. ETF가 지금 2천여 개 정도, 2천 몇백 개 돼 있는데요.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에 미국 US 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ETF가 3년 안에 없어질 확률이 한 25% 정도. 엄청나게 많이 아웃돼요. 살아남지 못하면 아웃되는데 아웃될 때 공지하고요. 이게 거래가 좀 줄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NAV대로 나눠줍니다. 주식 나눠주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처음 미국 주식이 답이 첫 책 썼을 때 저희가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인프라 관련된 인테리어인데 그것도 새 폐지됐어요. 30몇 퍼센트 오른 상태에서 폐지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나눠준다고 했고요. 제가 2017년과 2018년판에 썼던 것 중에 보면 LNGR이라고 있습니다. 런저비트라는 ETF가 있어요. 네. 런저비트라는 게 혹시 영어로 아세요? 아니요. 런저비트가 롱 리빙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 장수하는 거 있죠. 네. 장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롱런, 그러니까 리브 롱이거든요. 영어로. 네네. 그러니까 영어로 런저비트입니다. 어려운 네. 말로. 그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네. 그것도 상장 폐지됐어요. 그때 뭐 망하고 상장한 게 아니라 그런 관련 기업들이 인기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면 스스로 폐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상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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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때 그 중요한 거는 그러면 주가가 주식이 없어지고 한국처럼 뭐라고 그러죠? 정리 매매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루이싱 커피가 거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나요? 장외에서 거래가 됩니다. 아, 장외에서? 그 핑크? 예, 핑크로 넘어가서 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제에는 네. 거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츠 있죠, 허츠. 네. 허츠 상장 폐지된 우리가 그 렌트카 업체인데 그것도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장외에서? 최근에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군다나. 네. 왜냐면 최근에 뭐 렌트카 업체 살아나다 보니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국과 다르다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지금 시점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ETF, 항공 관련 업종 등에 올 연말까지 투자하면 어떨까요? 뭐 저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네. 보이는데 사실 이제 델타 변이가 관건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얼마나 빨리 감소할지.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그 원래 기사를 보게 되면 월가에서는 8월 중순경에 델타 변이의 네. 피크를 찍은다고 봤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별로 그런 그렇죠. 완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지만 만약에 앞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델타 변이가 완화가 되면이라는 말이 붙어야겠죠. 네. 델타 변이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리오프닝 못 갑니다. 항공지 못 갑니다. 갈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은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밤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코로나는 코로나19 아닙니까?
델타가 코로나 2일입니다. 네. 코로나 2위가 나와갖고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갖고 그렇죠. 뭐 람다가 나오나 계속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는 되지만 올 연말인지 내년인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워진 말씀들은 다 말씀하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나 그럴 때 보시면 저는 이제 약간 투자의 어떤 자세가 약간은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은 똑같이 한국 주식 투자하셨을 때 질문하면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솔직히 저희 이제 솔직히, 가족같이 말씀드리면 네, 가족같이 진심이요. 네, 진심으로. 저희 이제 저희 뮤즈미 초이스 저희 이제 회원이시잖아요. 그 가입 회원이시라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질문 자체 평가 점수는 B-입니다. B 마이너스? 네. 좀 낮은데 점수가?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 이런 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네. 네. 올 연말까지 이런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면 안 되죠. 아. 특히 미국 주식 그럽니다. 네. 네, 미국 주식은. 왜냐면 이거를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갖고 하시라고 말씀. 지금 제트 이런 거 사갖고 사시면 되죠. 그리고 델타 항공 같은 거 사서 묻어갈 수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그러면 이게 타이밍을 봐야 되죠. 그러네요. 그럼 저는 솔직히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네. 거네요. 크리스나가 전세 자금이 잠깐 들어와갖고 올 연말까지 쓸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잠깐 한번 투자해보는 거 어떻겠냐? 누가 어떻게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험하잖아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거는 상황이죠. 시기는 약간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투자하면 좋은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볼 건데요. 네. 네. 저는 성장주 8, 고배당주 2로 나눠서 두 개의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월 130만 원씩 투입을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성장주를 사기도 하고 배당주를 사기도 합니다. 포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130만 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근도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보면 그 조정 없이 너무 잘 짜져 있는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SML, 이펜, 스퀘어, 테슬라, 퀄컴까지 나무랄 게 없습니다. 애플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애플도 안 했는데 왜 빼나 하십니까? 포드가 있었네. 제가 네. 20달러 미만 주식을 잘 넘기는 그런 또 습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포드 관계자분께 사과를 드리고요. 네. 하여간 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제가 보기엔 잘 짜져 있는 거다. 다만 한 가지 정말 아쉽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금융차 하나만 좀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큰 조정 없이 금융주라든지 부족한 걸 좀 채우는 쪽으로 가게 되면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까? 좋고요. 충분히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또 130만 원 끝끝 가면 50만 원 생길 수도 있고 100만 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제가 봤을 때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 금융주를 한번 사시고 그 다음에는 스파이나 이런 거로 QQQ 이런 거 사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질문을 보면 점점 종목들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질문을 좋은 것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예, 아니 다 가져온 건데 그러고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뮤즈미 초이스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한두 종목이라도 무개념 주식을 갖고 있어요. 무개념. 예, 오늘도 지금 보면 엔비디아 무개념을 40%나 갖고 계시죠. 구글도 무개념이잖아요. 네. 구글 오늘 사상 최고가 또 갔거든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60%가 지금 무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쩜 좋습니까? 이거. 무개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시니까 축하드립니다. 무개념에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끝났고요. 끝났고 여러분들 오늘 장은요. 봤을 때 뭐 오늘은 조금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개념이에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조금 그렇죠. 쉬어가 상관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실적은 스노우플레이크 하나 보시면 좋은데 스노우플레이크 워낙 그 클라우드 업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종목인데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스가 이제 우리 업체인데 역시 실적이 나오니까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보셔야죠.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이어질 때 질문이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이용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 글로벌 MTS 다운 받으시고요.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뮤즈미가 보이면 시청하시고 나서 1주 동안 무료 체험이 될 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답을 드릴 거니까 질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혹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딱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가거든요. 시청하신 분한테 여기 나갈 때 가운데 있는 폼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딱 이런 창이 열립니다. 여기다가 질문 넣으시고 제출하면 끝나기 때문에 개인정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크리스나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리얼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한번. 네. 그러니까 오늘 미리 질문을 얘기하시고
딱 내일 다음 주 갖고 오는 거죠. 아, 미리 얘기하시면 그러면 이제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미리 얘기 오늘, 하라고요? 네, 오늘 어떤 질문 할지 미리 한 다음에 너무 갑작스러운데 오늘 갑작스럽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네. 뭐 가장 봐야 돼 먼저 봐야 될 조건 같은 거 이런 거, 기준 입장에서 기준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한번 질문 올려보십시오. 네. 그럼 제가 다음 주 수치 갖고 네.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개인적으로 수취하지 않는다고 네, 보여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는 한 4, 50개 질문이 나오는 걸로 한번 기대해보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있어요. 네. 까먹었는데요. 아, 화면이 뭐, 준비됐는지 우리 PD님이 하셨는데 얘기를 안 해갖고 예. 오늘 저녁 6시예요.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 세미나. 네, 세미나 키움증권 바로 2천 명 사거든요. 네.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네. 하기 때문에 네. 우리 크리스나 한번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아, 많은 분들의 네. 질문도 처리해 드릴 거니까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는 겁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6시에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좋습니다.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